이참에 돈이나 점점점 청취율 200배 팟캐스트 방송이에요. 쓰리 연구전 선정적 농담과 욕설이 난무하는 코미디언의 상담방송. 자체적으로 29금을 표방했지만 박순자 후보 측은 20여 차례 출연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논란이 되다 청취료를 200배 올린 거예요. 방송 진행자 A씨는 돈도 걸어놨는데 왜 굳이 듣고 XX냐, 이걸로 돈 벌겠다, 김남국 나오는 거 전부 다 개당 10만원으로 바꿔라, 선거 얼마 안 남아 발악하는 것이다, 김남국 출연분은 결제 금액 500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을 했다 라는 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좀 뭐랄까요, 대응 방법이 격조있진 않네요. 아마 A차 이동형 씨일 거예요. 그 진행하는 그 두 명이 변호사하고 시사평론가 이제 두 분이고, 저는 솔직히 그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차마 들을 수가 없는 게, 이게 19금이라고 우리가 성인이라는 기준으로 말을 하지만 본인들이 29금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수위 높은 걸 우리가 이미 표방하고 한 방송이다라고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아까 김남국 변호사의 지금 이 방송에 출연한 것을 N번방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비교할 수 없죠. N번방 같은 사건이 또 있으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아니라 아예 제명이 됐겠죠. 근데 오히려 저는 고순덕 변호사님 말씀 쪽에 조금 더 무게가 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팟캐스트 방송이고 본인이 이런 방송인 걸 알았다면, 처음에 예를 들어 처음 한 번에 그쳤으면 모르고 갔는데 좀 수익은 없더라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게 설득력이 있겠지만, 알고도 계속 출연했다라는 거, 본인이 출연 못하겠어요 하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김남국 변호사가 앞서 저 김진 앵커가 전 여기 편집 너무 많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이게 드러나지가 않았어요.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특정해가지고 남성들이 막 거기다 이야기를 하고, 이게 좀 그 뉴스에 나온 것만으로도 여성 입장에서는 기사를 끝까지 읽을 수 없을 정도의 좀 많은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거를 희닥거리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상상하는 것도 좀 싫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저는 김남국 후보가 공식적으로 그냥 사과를 차라리 하고, 하지만 나는 결정적으로 그런 단어를 뱉은 적은 없다, 이렇게 차라리 해명을 했으면 어땠을까. 그냥 내가 한 말 아니니까 상관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해명에는 조금 어색했다. 다만 지금 출연료 올리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김남국 후보가 말을 했던 것은 선거를 정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덮고 가자. 돈 벌자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렇게까지 10만 원까지 올리면 누가 그거 한마디 들어보려고 10만 원씩 결제를 하겠어요. 선거 끝나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500원은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돈 벌어보자라는 거는 진행자가 그냥 여러 중의적인 의미로 한 것이고 비아냥거리면서 한 말이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그냥 정말 내일 선거예요. 내일 선거. 그러니까 일단은 좀 덮자 선 이런 전략으로 보였습니다. 김남국 후보의 해명과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취재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남국 후보는 일단 사과는 안 했습니다. 문제 삼는 발언들은 직접 안 했고 수위가 높아져서 자진하차했다. 박순자 후보는 N번방 국민들 분노를 이용해 억지로 엮어서 선거 판세를 뒤집어보는 의도다라고 해명을 했다는 부분 저희가 분명하게 전달해드립니다. 민주당의 입장도 한번 보시죠. 민주당 입장은 지금 뭐 제작은 안 됐군요. 당의 민주당의 입장에서 뭔가 조치를 취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진중무 교수는 개싸움에 조국 백서에 이젠 X드립까지, 여긴 3번방이냐, 도대체 그런 방송에 뭐하러 나가냐,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자라고 비판을 했고요. 윤호중 사무총장은 그런 건 진행자의 문제다.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은 본인이 제일 아니까 해명이든 설명이든 있을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서민 교수님 한 번 더 의견 충분히 못하셨다면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김남국 후보 저기 하루 남았는데 사과 빨리 하시고 그냥 정리하십시오.